저렇게 감동을 받고 박수를 진정으로 음악을 들을 줄 아시는 뮤지션이시네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 노래 처음 불러봤어요. 아유 제가 처음 불렀더니 저기 남자들 다 딴짓하네. 아유 잘 오셨어요. 스트레스나 확 풀고 가세요. 어머니 노래 한 곡 하실래요? 아니요. 그럼 혹시 신청곡 있으세요? 제가 실은 이렇게 잔잔하고 조용한 거는 제 컨셉하고 조금 안 맞아요. 그죠? 그런 것 같죠? 네. 어머니 그러면 좀 신청곡 할 만한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우리 어머니 손이 그 정도면 상대방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환자실 있어요? 칙칙 해가지고 상대방 중환자 김여사 중환자실 갔어요? 김여사하고 한바탕 한 거 아니에요? 칙칙 한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김한수님 김한수님 저 아우정에서 방금 불러시오. 잘 못 들었죠? 잘 못 듣기 잘했어요. 개떡같이 불렀죠.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나 와우장사 처음 불렀는데 노래가 너무 좋네. 제가 한 20번 연습하고 좀 하겠습니다. 아유 가만 있어봐. 이거 어디 갔지? 네. 잠시만요. 하나만 덮고 봐줘요. 예? 예, 됐슈. 자, 우리 어머니, 어머니께 제가 노래 한 곡만 불러드릴게요. 예, 그거 사시고, 여기 딱 VIP시라고 여기 잠깐 앉아 계셔. 뭐 사셨어? 미숫가루 사셨어? 저렇게 물건 볼 줄 아셔. 아우, 진짜 노래도 들을 줄 아시고, 물건도 착 볼 줄 아시고, 이걸로 바꿔드려야지. 어머니 잠깐 여기 앉으시오, 여기 앉으시오. 아, 제가 진짜 불러드릴 노래가 있어서 그래. 제가 우리 어머니 딱 보니까 생각나는 노래니까 제가 선물로 드리는 노래예요. 네. 가겠습니다. 차! 차, 차, 차.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고우셔요? 근데 어머니 꽃은 놓고 가야 돼요. 우리 행사용이어가지고. 누구랑 오셨슈? 딸? 누구? 친구들? 누구? 남자친구? 딸? 아, 거기 딸. 왜 이렇게 딸도 이뻐요? 엄마가 이쁘니까 딸도 겁나게 이쁘네. 여기 기장도 길어.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 또 와, 딸님. 아셨죠? 어, 저 옆에 우리 오라버니시네. 그죠? 아이고, 세상에, 오빠도 잘생겼네. 유전자가 겁나게 좋구만. 에? A2 플러스네, 유전자. 그죠? 예, 들어가세요. 예. 아유. 예! 저 애기, 예? 가면서 봐. 저기 장미꽃, 어떻게 됐어? 아, 놓고 갔네. 매너가 좋네. 예? 행사용인 줄 알고, 탁, 알고 놓고 가네, 그지? 아. 오빠. 어머, 세상에. 아, 진짜 하여튼 노래를 들 줄 아신다니까. 나한테 노가리 깠대. 노가리 몇 마리 깠시오? 그나저나. 저는 오빠보다 언니 너무 감사해요. 예? 우리 속생활이 없는 오빠하고 살이라고 했어요. 아유, 지어받고 싶지? 알지, 그러면. 잘 때 아버지 팍 차요. 어머,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언니, 딴 거 없어. 잘 때, 술 드시고 잘 때 발로 한번 팍 차. 아유, 당신이 꿈꾸는가 봬요. 막 그래. 오라버니,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한 곡 불러드릴게요. 어쩌나요? 아니, 여기 이 오빠들, 이 동네 오빠들 이렇게 한 얼굴만 봐. 그러면은 제가 그 신영종도 3종 세트라고 있어요. 우리 영종도 감독님 아시죠? 우리 영종도 감독님께서 발굴한 노래가 신영종도 3종 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쩌나요? 송두리째. 그 다음에 한동안이거든요. 제가 3종 세트를 풀러다가 감아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유, 세상에. 어쩜 우리 오빠들 그냥 어쩜 그렇게 어쩌나요 이렇게 하는 걸만 봐셔요. 지랄하고 자빠졌어. 뭐라고? 지랄하고 자빠졌어. 지랄하고 자빠졌어. 아유, 새끼들. 어떤 새끼냐고? 자, 우리 그 영종도 감독님 보고 계세요. 자, 신영종도 3종 세트 가겠습니다. 가자.
그죠? 아우 세상에 저 오랜만에 오셨는데 노래 한 곡 와우 정사 한번 이것이 와우 정사다 예쁜이 너 똑바로 잘 배워라 몰라 나도 몰라 몰라 노래 한 곡 하세요 안 했네 왜요? 왜? 한 곡 하세요 노래 한 곡 하세요? 기다려 기다려봐 가서 기다려봐 어쩜 그렇게 술 한 잔도 안 드시고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연기를 잘하세요 어? 난장에서 보기 어려운 5천원짜리 나왔어요 이런 5천원이 자주 나오지 않아 절대 그죠? 잘 안 나오는데 나왔어요 노래 한 곡 하실래요? 빌려줄게 네. 5천원 내일 갚아요? 알았어